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저께인 5월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 내지 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 13조 원을 투입해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초경 편성 요건에 맞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들 세 부담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더 늘릴 뿐입니다. 가계 살림이나 나라 경제나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빚부터 낼 궁리를 할게 아니라 현재 쓸수 있는 재원부터 아껴서 올바르게 쓰는 게 순리입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 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 원 추가 빚을 내어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1천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경제를 더욱 먹넓게 하는 전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